김영삼 대통령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17일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 주석 사망.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가지고 모든 주치의들이 휴가를 냈어요. 시상이 안 좋다고 해서 헬기가 돌아가고. 말도 안 돼. 이거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김정일밖에 없어요. 김정은이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문제가 생겼다. 김정은이 나몰래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졸도했다. 아버지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 죽음이 평행 1호처럼 거의 흡사합니다.